남해 보리암을 올라갈 때 자차를 이용하게 되면 북극 주차장에서 적어도 20분 내지 한 30분 정도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자차를 이용하는 경우와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각각 장단점이 있겠지만 시간이 조금 여유치 않는 분들은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. 저희들도 거의 한 좀 2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습니다. 보리암은 문화재 관람료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. 문화재 관람료는 6,000원, 초, 중, 고등학교 학생은 무료라고 합니다. 보리암까지는 15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. 한류해상 국립공원 안내입니다. 보리암은 그래서 한 15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. 반환성지 보리암입니다. 샌들이나 슬리퍼를 착용하면 미끄럽다고 합니다. 승야! 아우! 너희 와, 가게! 네, 가자, 네. 가라, 가라. 아니, 못 가면 못 가는 데를 가만히 되지 뭐. 오늘은 날씨가 별로 인공적으로 멀리 한류해상이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. 날씨는 약간 낮지만 그런대로 현지에서 5분 정도만 가면 보리암이 있습니다. 그러나 금산정상까지는 한 10분 정도가 걸리지만 고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. 해수 가능성지 보리암입니다. 극락전 앞에서 바라본
목적하는 부산 가상 이리로 가게 되면 당군성전과 금산 산장도 있습니다. 고리암 관광을 마치고 주차장에서 이제 1일 주차장으로 내려갑니다. 경사님이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